그냥 내가 어떤 특별한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건축일 뿐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창조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창의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책 소개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뭐 인터뷰할 때 이럴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프리츠호프 카프라가 쓴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아시겠지만 이 색 바란 거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옛날 책이거든요. 이게 1975년도에 처음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번역이 돼서 제가 읽은 거는 두 번째 개정판, 증보 개정판을 읽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나왔고 제가 이 책을 90년도에 읽은 걸로 저기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쳤냐면은 이게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이지 않습니까? 현대 물리학하고 동양 사상은 완전히 딴 분야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카프라라는 분이 되게 대단한 게 이 두 개 당시로서는 되게 새로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양자역학 그 분야, 양자 물리학 이런 쪽하고 동양 사상 크게 보면은 힌두교 이런 쪽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쪽의 사상과 이 현대 물리학이 유사성이 되게 많다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고의 패턴 같은 것들을 잘 읽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읽은 저로서는 아 이게 학문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쪼개져서 배웠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열몇 개의 과목으로 막 나눠져 있는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융합시킬 수 있는 학문이구나 그거를 깨달았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하나고 그 생각이 어떤 때는 양자역학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철학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건축 공부를 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찾을 때 그냥 내가 어떤 특별한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건축일 뿐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되게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분야의 것들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는 사실은 내 인생이 그거보다 좀 작아지는 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나만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내가 하는 전공 분야는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면 되는 거거든요. 표현의 방법이 뿐인 거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아무래도 다른 분야들을 다 넘나들면서 통섭적으로 해야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 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분야를 다 통섭을 하면서 답을 찾고 그걸 건축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제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준 책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건축책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야의 답을 찾으려면 다른 분야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적성에 맞는 분야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책은 사실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안 들춰보다가 지금 보니까 한 99%는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밑줄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밑줄을 특별하게 안 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초기여서 그런지. 근데 딱 한 군데 접혀있고 친 데가 있어요. 235페이지를 보니까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지금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장이죠. 필드로 되어 있는 장이 유일한 실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여기 보면은 뭐 옛날에 막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하고도 비슷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작진 막 웃고 있는데 양자역학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이해를 깊이 하실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뭐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 이해는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E=mc2라고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이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곱하면은 그 값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로 됐다가 에너지가 물질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그 반대로 되느냐 이런 개념들이 몰랐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야 그거 옛날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그 뭐 힌두교에서 했던 얘기고 근데 불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잖아.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여긴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쓴 책에 공간이 만든 공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도가사상 얘기할 때 그릇이 비어있을 때 쓰임새가 있고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건축가다 보면은 우리는 비어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 벽과 천장으로 프레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이슈인데 근데 이 비어있는 거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이 하는 실험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저는 들렸던 부분이에요. 동양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아이디어가 모든 사물을 관계로 본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뿌리 깊게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건축을 볼 때 관계 중심으로 본다든지 1인칭 시점에서의 경험과 1인칭의 관찰자가 보는 뭐 바깥을 보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극히 동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저는 21세기에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적인 제약과 또 과거에는 없었던 극복한 것들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예로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우리 동양 전통 건축에서는 모든 집들이 다 땅 위에 지어지잖아요.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땅이 젖어 있고 나무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공간을 지하에다 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 썩고 그래서. 그래서 뭐 기단을 쌓는다든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대청마루를 띄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저희가 제주도 호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부 자연하고의 관계와 그 안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막 생각해서 복잡하게 막 틀었잖아요. 평면상에서. 그리고 높이도 막 여러 가지 레벨을 만들어 놨는데 뭐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땅 위에 살짝 얹혀져 있기도 하고 히노키탕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땅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티하우스가 대표적인데 티하우스가 땅이 한 2m쯤 묻혀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런 걸 못 만들죠. 옛날 우리 선조들도 정자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에는 자연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기둥을 바깥에다 꽂아가지고 막 물에 가깝게 세운다든지 심지어는 호수 같은 게 있으면 섬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정자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에도 항상 수면보다 위에 있고 땅보다 위에 있는 건축이었는데 이거는 1m를 밑으로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조선시대 때 건축가는 가질 수 없었던 철근 콘크리트라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기술이 바뀌면은 똑같은 개념을 갖지만은 다른 형태로 막 변경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저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고 제가 기질이도 그런 것도 있는 거가 무슨 스토리를 볼 때 그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 구성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스트럭처를 보려고 하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힌두교나 불교의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의 이야기의 스트럭처의 비하인드와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이야기의 스트럭처의 비하인드가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그 틀을 읽어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창조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창의에.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죠. 영상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원리가 뭔가 봤더니 실제 사진을 넣으면은 그 사진을 점점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 밥 먹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추상화시킨 다음에 아이가 수영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도 추상화시켜요. 이거를.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뭐 강아지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또 추상화시켜요. 그러면 각 추상화된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칠 때 강아지가 수영하는 걸 찾아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강아지 이미지하고 여기서 아이가 수영하는 모습하고 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사고의 가장 핵심은 저는 추상화라고 봐요. 모든 거를 똑같이 그냥 픽셀 그대로 뭐 그림을 구성하는 점을 다 그대로 픽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하면은 그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걸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무언가를 똑같이 잘 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창의성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추상화시키는 작업들을 잘하고 추상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른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딱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프리츠오프 카프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잘하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힌두교와 현대물리학을 다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볼 수 있는 통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지만은 스토리의 추상화를 시켜서 그 유사성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지식들은 사실은 이미 50년 전 얘기고 그거는 뭐 이미 물리학에서는 잘못된 얘기라고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시각 이런 것들이 되게 배울 게 되게 많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책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 전달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지금 다 나오고요. 정보라 지식 같은 것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책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읽고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